물가가 무섭게 치솟고 있는데 앞으로도 물가가 오를 거라는 소비자들의 심리 지표도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. 문제는 이런 심리가 퍼지면 이미 고공행진하고 있는 물가를 더 빠르고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. 전현남 기자의 보도입니다. 최근 무료급식소들은 고민이 커졌습니다. 물가가 너무 뛰어서 넉넉하게 음식을 준비하는 게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. 반찬 개수를 줄이고 그마저도 좀 더 싼 식재료로 바꿔봤지만 예산에 맞추긴 역부족입니다. 비빔밥에는 표고버섯 같은 걸 좀 많이 넣어주는데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그거 대신 뭐 콩나물이라든지 상추라든지 당근이라든지 좋은 재료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. 유류세를 낮춰도 전국 평균 경유값이 사상 처음 2,000원을 돌파할 정도로 물가는 쉼없이 뛰고 있습니다.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물가가 더 오를 거라는 심리, 기대 인플레이션이 3.3%까지 올라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. 미래 물가가 오르는데 지금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면 직장인은 급여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. 기업도 물건값 인상에 나서고 그러면 물가가 또 오르고 오른 물가는 또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악순환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.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이 이루어지면서 계속적인 전반적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생활고가 깊어지는 가운데 금융시장 불안이 확산되는 우려가 있고요. 한국은행이 모레 금리 회의를 열 예정인데 물가 상승 심리를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서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릴 거란 전망이 그래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. SBS 전연남입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김현우입니다.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.